자, 이렇게 이펙터를 연결한 상태로 아까 말한 전원 버튼을 딱 해주시면 불이 들어오면서 로딩이 됩니다. 로딩도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자, 일단 기본 세팅. 자, 여기 딱 보시면은 1AF 디럭스 65. 딱 봐도 이거는 팬더의 디럭스 앰프 시뮬을 이용한 사운드겠죠?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세팅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자, 여기서 이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 추가하고 싶거나 EQ를 바꾸거나 페달의 시그널을 변경하고 싶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스크린에 아무걸 터치하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설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창이 나왔는데 일단 EQ 설정하는 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앰프의 사운드를 약간 변화하고 싶다. 그럼 여기 앰프를 터치하고 이 하얀 띠가 나왔을 때 여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앰프 설정창이 나옵니다. 뭐 여기서 게인과 미들, 트래블, 볼륨을 자기 입맛대로 조정하면 됩니다. 일단 저는 트래블을 조금만 올려볼게요. 네, 트래블을 조금만 올려볼 텐데 여기서 노브 조절도 이런 식으로 터치로 올리고 내리고 가능하고 여기 있는 아까 밸류 노브로 이런 식으로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트래블을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베이스는 좀 깎을게요. 베이스는 한 50 정도로 깎고 그 다음에 미들도 살짝만 낮춰주겠습니다. 미들도 한 60 정도로 낮춰주고 자, 이렇게 이펙터 설정을 하셨으면 여기는 X 스크린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소리가 그럼 바뀌어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펙터 활성화시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드라이브가 안 걸려 있으니까 드라이브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드라이브라고 써있는 스톤박스 모양인데 이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자기가 미리 설정해 놓은 게 있으면은 여기서 바로 터치를 하고 하얀 불이 들어왔을 때 이 밸류 노브를 눌러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로 설정이 됩니다. 일단 저는 설정이 안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한번 눌러 보고 설정하겠습니다. 여기 오프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면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드라이브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 드라이브 활성화 됐어요. 현재는 지금 부스터 모드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에도 이 온오프 패널 옆에 있는 패널을 누르시면은 총 22가지의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퍼즈, 부스터가 있는데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있는 튜브 오디, 이게 아마도 아이바네즈의 튜브 스크림으로 복각해둔 모델이겠죠? 네, 여기는 튜브 오디로 세팅을 해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소리 굉장히 날카롭네요. 네. 자, 한번 여기서 톤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일단 저는 살짝의 드라이브 질감을 위해 게인은 한 40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40 정도만 주고 톤은 뭉치지 않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 정도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볼륨은 50에서 55 사이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딱 이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쳐볼까요? 오, TS 시리즈만의 개인 질감이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드라이브를 이곳에 찾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시그널을 변경하는 방법인데 지금 시그널을 보면 FX, 드라이버, 앰프, 캐비넷, FX 루프, 노이즈 게이트, EQ,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순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그널 한번 바꿔볼게요. 전 여기서 EQ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EQ를 먼저 아까처럼 활성화를 딱 시켜주고 이 EQ를 드라이브 바로 앞단에 두고 싶다 하고시면은 이 밸류 노브를 통해 순서를 싹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드라이브 앞단에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그널 순서도 내 입맛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풋스위치 설정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스크린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여기 네모 박스 4개 있는 아이콘 있잖아요. 이 아이콘을 터치해 주시면은 메뉴창이 뜹니다. 메뉴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풋스위치 컨트롤, 이 풋스위치 컨트롤 패널로 가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설정을 풋스위치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한번 일단 드라이브를 넣었다 껐다 해볼게요. 자, 지금 모듈레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끄고 드라이브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A 풋스위치로 드라이브를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자, 이렇게 기본 공장 세팅에서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내가 아예 프리셋 자체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는 뱅크 스위치를 눌러주고 이거를 꾹 눌러줍니다. 지금 보면은 되게 많은 앰프가 있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잘 보이지 못하는데 기본 팩토리 세팅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 팩토리 세팅만에서 자신의 입맛대로 조금씩 바꿔도 좋지만 자기가 만들어 쓰겠다 하면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요. 이거 꾹 누르면은 이렇게 싹싹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은 자 여기 50번까지 팩토리 세팅이 돼 있고 51번부터 빔 프리셋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만들면 돼요. 저는 51번 A 채널에다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소리를 들어보면은 지금 자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활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페달보드가 비어 있는 상태예요. 아까처럼 터치를 하고 하나하나 해봅시다. 저는 일단 앰프와 캐비넷을 먼저 활성화 시켜줄게요. 일단 여기 앰프 눌러주시고 아까처럼 오프 오 이렇게 눌러주시고 온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앰프가 활성화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앰프는 제가 아까 보니까 58가지의 앰프가 있습니다.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추가 이펙터에 대한 정보는 링크를 타고 가셔서 상품 설명란에 다 있습니다. 자 저는 한번 1번 US65DR 이걸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 앰프는 펜더의 디럭스 리버브 앰프 시뮬입니다. 전 여기서 게인을 살짝 좀 낮추고 게인을 조금 한 50 정도만 주고 베이스 좀 깎고 베이스는 40 정도까지 깎고요. 베이스는 40 정도까지 이렇게 깎고 트레블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네, 트레블을 한 60까지만 올려줄게요. 미들도 조금만 올려줄게요. 미들은 한 58 정도 이렇게 올려주면은 앰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자 그 다음은 캐비넷을 활성화시켜줄게요. 캐비넷도 똑같이 이렇게 눌러주시고 온오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캐비넷은 2번에 있는 65TR112 이걸로 설정할게요. 네. 자 노브도 아까랑 똑같이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설정을 좀 해볼게요. 네. 레벨 조금만 내립시다. 레벨은 45까지만 지금 이렇게 앰프와 캐비넷이 켜졌습니다. 소리 굉장히 좋은데요. FX 패널로 가서 컴프를 켜겠습니다. 자, 컴프 딱 켜주고 여기 보면 컴프가 있죠. 여기 컴프 이외에도 오토 와우, 와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토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일단 저는 이 CS 컴프를 켜주고 지금 지금 어택이 굉장히 작은데 어택을 좀 한 50까지만 확 늘려주겠습니다. 자. 어택을 이 정도로만 주고 컴프를 설정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EQ를 켜 주시고 EQ를 켜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EQ를 드라이브 앞단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컴프 뒤에 오게 EQ가 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자, 이렇게 EQ 설정도 했고 뭐 리버브 하나 걸어 봅시다. 네. 리버브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온을 하신 다음에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리버브도 굉장히 많아요. 스프링부터 시작해가지고 룸, 홀, 처치 이야 다 있네요. 이럴 거면 호로보팬 왜 샀지? 씨바? 자 이렇게 스프링 리버브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시면 돼요. 전 뭐 DK 값과 레벨을 좀 올려주고 공감감 굉장히 좋네요. 공감감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익스프레션 페달 활용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페달이 볼륨으로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볼륨을 조정하는 건데 이 볼륨 말고 이걸 한번 리버브의 양을 조정을 하는 익스프레션 페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풋스위치 만들었던 그 메뉴판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풋스위치도 말고 이때 페달 노브가 있어요. 이 페달 들어가 주시고
2 볼륨 옆에 익스프레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 있는 FX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펙트에 원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게인 이 페달로 이제 게인과 톤의 뭐 게인 뭐 톤 이런 거 조정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전 아까도 말했듯이 리버브의 양을 조절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리버브로 설정을 바꾸고 쭉 내려서 자 리버브 그다음에 여기 페달 들어가시면은 전 DK 값을 이 페달로 할게요. 자 여기서도 이걸 자기가 조정해야 돼요. 이 DK 밑에 있는 이 페달 이 부분은 내가 이 페달을 밟았을 때 얼만큼의 양을 줄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이 밑에는 내가 이 페달을 밑으로 내렸을 때 얼만큼의 양을 줄 것인가를 하시면 돼요. 저는 비교를 위해 페달을 위로 올리면 확 빠지고 누르면 풀로 들어가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X를 누르면은 지금 이건 익스프레션 페달이 된 거예요. 지금 페달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레이블 리버브가 안 걸리죠? 페달을 올리게 되면 이제 점점 걸립니다. 내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 페달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계속 설정해 볼게요. 여기서 뭐 딜레이도 하나 켜줍시다. 네 딜레이도 하나 키고 네 이렇게 딜레이도 하나 켰습니다. 아까는 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드라이브 말고 모듈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쁜 코러스 톤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듈레이션 패널 들어가서 여기도 뭐 코러스 말고 페이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으니까 한번 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1번 코러스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 프리셋에 제가 저의 코러스 톤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난 후에는 이쪽 상단에 있는 플러피 디스크 모양을 터치해서 프리셋 이름을 정한 후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하고 OK를 눌러주시면은 딱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아 예스